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그럼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또 많이 사갔는지 매매 고수분들과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선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조선일 대표께서는 사마콘덴서와 PJ전자 주목하고 계신데요. 어떤 종목 분석해 주실까요? 네, 사마콘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콘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MLCC 적층 콘덴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전기차 회사로 잘 알려진 그 회사, 바로 테슬라의 MLCC를 공급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급등이 나왔는데요. MLCC 같은 경우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보통 콘덴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류를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방출해서 쓰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댐과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저장해 놨다가 물이 필요할 때 농업용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게 물을 풀어주는 역할을 댐이 하는데, 바로 이 MLCC 적층 기판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고 사마콘덴서는 전체적으로 매출 비중을 보면 70% 이상이 외국에서, 해외에서 매출이 많은데요. 이미 메이저급의 고객사에서 이미 다 오래전부터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입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발표됐던 뭐 테슬라에 납품한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호재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IT 제품보다는 더 고용량의 고전압의 고신뢰성을 갖고 있는 그런 MLCC 콘덴서를 만드는데요.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이제 몇 개 종목 빼고는, 몇 개 업체 빼고는 비교할 만한 회사들이 없죠.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전기차용 630V용 고용량 MLCC 소재를 만들고 있고요. 5G 기지국 부품용인 하이큐 컨버서티도 지금 국책 수행을 하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슈가 됐던 전장용 MLCC 같은 경우는 2021년 전체적으로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한 4,490억 개,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한 25% 성장한 5,620억 개 정도 수요가 예상이 되는데, 성장성이 MLCC 칩이 굉장히 많이 지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는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도 지금 차트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 2021년 1월 달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상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온 거기 때문에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약간 눌림목 구간이 있겠죠. 그 눌림목 구간이 있을 때 없는 분들도 저가 매수 유효하니까 나중에 관심 있게 지켜놓으시고 관심주로 등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마콘덴서 적금에서 현재도 유효하다라는 또 평을 주셨네요. 그렇다면 박정식 대표님께서 보고 계신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반도체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한 6% 정도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좀 잠정 매출액이 좀 잘 나왔습니다. 지난 4분기 잠정 매출액이 연결 기준으로 3,130억 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좀 수급의 탄력성이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연간 매출액은 1조 3,005억 원으로 전매출이 전년 대비 12.8%나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추정 영업이익은 대략 한 800억 원대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고, 한 요 정도 800억 원대 영업이익은 지난 2018년, 2017년도의 수준에 좀 버금가는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 실적 대비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8년도에 지금 주가의 흐름은 대략 2만 원대 초반에서 2만 5천 원 정도 수준에서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한 16,600원 정도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지난 12월 초순부터 이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력이 일정 부분 누적으로 유입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14,000원대부터 강력하게 유입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이 상승력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차량용 LED 모듈도 계속적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네. 전장 부품 쪽으로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